자, 6세트는 이제 모리 선수의 초구. 걸렸습니다. 됐죠. 자, 이거 살아나나요? 모르겠는데요. 자, 모리 선수도 오늘 초구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짧고 한 번은 길게 뺀 이후에 값진 초구 성공이에요. 옆돌리기. 이대로 가면은 짧을 수 있어요. 자, 올라오는 각은 힘이 좀 빠지고요. 각도도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자, 일단 두점 출발. 최대한 얇게 회전을 이용해서 노려봤지만 두께가 조금 얇았습니다. 자, 2, 3, 4세트를 연달아 가져갔던 박효 선수 이제 장기전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뱅크샷으로 잘 파고들었어요. 네. 뱅크샷 13개째. 와. 자, 일단 박기호 선수는 끝내야 될때못 끝내게 되면은 기운이 한풀 꺾이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쓰리뱅크 공격은 너무나 자신감 있는 좋은 리듬을 보여줬습니다. 자, 옆돌리기. 리버스핸드. 단단하죠? 안 탄탄한데요. 종이 한장 차이. 자, 그리고 재밌는 건 회전을 이용해서 직접 보게 되면 분리각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그 미묘한 판단 때문에 일부러 회전을 줄이고 짧게 본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옆돌리기. 오, 맞았어요. 살짝 움직였어요. 흔들바위에요. 오늘 터치가 살짝살짝 불안한 볼인데, 뭐, 많이 맞으나, 살짝 맞으나 1점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 불안감이 언제쯤 없어질지 모리 선수 빨리 좀 떨쳐내야 됩니다. 흔들. 네. 자, 좀 흔들리네요. 자, 멘탈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시원하게 터치. 또한번 갑니다. 연속 득점. 자, 두껍게 끌어당겨야죠, 안으로. 자, 안으로 갑니다. 코너. 살포시 돌아서 득점. 아, 이게 또 모리 선수 컨디션이 또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세트를 정말 잘 잡아낸 이유죠. 자, 안으로 돌리기. 득점 한번 연결이 됐고요. 겹치기. 와, 좋아요. 계속해서 득점. 스트로크도 아주 단단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흰공 오른쪽은 키스가 있습니다. 비껴치기 갑니다. 자, 돌아서는 각. 충분히 들어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될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박기호 선수의 이 기운찬 쓰리뱅크 이후에 지금 모리 선수가 오랫동안 안 쳐두고 있어요. 네. 이래서 참 3대1로 지고 있어도 뭐 누가 이긴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이런 당구 경기입니다. 그렇죠. 세트 게임이고요. 팽단 가죠. 자, 빙단
자, 아, 이거 일자로 빠지죠? 자, 힘을 더 뺐어야 됩니다. 자, 하이로 노 득점. 자, 이렇게 일목적구와 쿠션, 원쿠션이 먼 거리에 있을 때 횡단을 내려보낼 때에는 회전 조절도 조절이지만 힘 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옆돌리기. 두껍게 스핀 이용해야죠. 자, 공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직접 내려면서 득점. 무엇보다 터치감이 좋았어요. 분리각을 크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가벼운 터치 좋았습니다. 자, 뱅크샷 잘 걸렸죠? 슬쩍 키스. 자, 그토록 잘 들어가던 뱅크샷 여기서 하나 놓칩니다. 지금 진입은 좋았는데요. 그렇죠. 생각지 않게 약간 두꺼웠어요. 자, 브릿지가 좀 깁니다. 겹치기. 자, 지금 구심점을 잡아냈어요, 우리 선수. 네, 우리 선수 어제 응연꾸어 응연 선수를 어떻게 이겼는지 지금 느낌을 살짝 잡아간 것 같습니다. 앞선 세트와는 다르게 엄청난 자신감을 뽐내고 있죠. 5점 차 앞서고 있고요. 자, 너무 얇아서 네. 오히려 돌아 나옵니다. 더블 쿠션 시도였거든요. 뭔가 본인이 약간 좀 착각한 느낌이죠? 그렇죠. 분명히 얇은 두께가 필요한 건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돌아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네.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자, 5점 차 앞서고 있는 모리. 자, 바뀌어 추격전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한 점 만들어야 돼요. 네, 바깥 돌리기 득점. 돌리기. 자, 코너 깊숙이 잘 돌았죠? 잘 돌았는데 너무 잘 돌았나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하지만 완벽한 라인인데 약간 크게 돌았습니다. 자, 지금 박효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공은 없었거든요. 아예 놓치던가 들어가던 건데요. 자, 이게 안 맞았어요. 자, 뱅크샷. 빨간 공 오른쪽 걸어칩니다. 두툼하게 두께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6세트 첫 공타를 기록하는 무리. 자, 걸려만 가준다면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걸어치기였어요. 자, 박기호 선수. 이렇게 돌리죠. 그렇죠. 가볍게 툭 올려놔야 돼요. 와, 또 살짝 길게 빠지는데요. 두 이닝 연속. 자, 이렇게 상단의 밀림을 이용하는 바깥 돌리기에서 미세한 회전 조절. 그 미세한 회전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박규호 선수가 선택한 당점은 회전이 약간 많았던 겁니다.
살짝 지금 두 개 연속 빠졌어요. 자무리 선수 옆 돌리기. 자, 또 다시 붙여갑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3팁이 아닌 대략 2팁의 회전으로 만든 좋은 옆돌리기예요. 아까 돌리기 득점. 이번 세트 기세가 무서운데. 네. 자, 아까 돌리기로 득점. 또 옆돌리기. 자, 쿠션 하나 더. 네. 자,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3연속 득점을 이제 남은 점수는 넉점. 아, 이것도 7세트까지 가면 정말 이제 알 수 없죠. 그렇죠. 자, 일단 코너 깊숙이 넣어놓고 내공의 속도를 빼줬기 때문에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완벽한 조절이었어요. 아까 돌아서 길게. 네, 8시 반 방향의 당점으로 만든 정확한 분리각. 좋아요. 잘 들어옵니다. 남은 점수는 6점. 갑자기 지금 텐션이 높아진 무리 선수요. 자, 이번 기회에 끝낼 수도 있을. 자, 이번 곱이 넘겨야겠습니다. 자, 라인이 나쁘지 않아요. 올라갑니다. 다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 가볍게 툭 올라오죠. 여기서 접전. 자, 이게 붙었네요. 하이런과 동시에 3대 4. 왠지 모리 선수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비껴치기 길게를 맞출 수 있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와. 잡 돌리기. 포쿠션. 자, 라인. 자, 여기서. 와, 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최대 하이런은 6점인데요. 깰 수 있겠는데. 네. 자, 세포인트. 자, 옆돌리기. 네. 자, 일단 원쿠션 이후에 출렁이지 않게끔 9시 당점으로 만든 좋은 옆돌리기였고요. 자, 7점 몰이로 갑니까? 자, 돌았습니다. 자, 짧은 라인 좋습니다. 자, 타고 가죠. 코너 살포시 떨어지면서 7점 마무리. 경기를 7세트로 끌고 들어간 요스케 모리. 자, 이제 히가시우치 선수와 히다 선수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네요. 네. 자, 하이런으로 마무리 짓는 세트. 자, 이렇게 돼서 3대3으로 갑니다. 잠시 후 7세트로 옮겨갑니다.